점유한 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나 봐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 물건에 어떤 채권이 있나 봐요. 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갚을 시기가 된 경우, 지돈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문장이 세 줄짜리예요.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넘어가면 중간중간 끊어서 읽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이놈이 주어. 소수로 가요.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언제?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끊어지는 거예요. 문장을 읽으실 때는 중간중간 끊어서 해석에 들어가야 돼요. 자, 유치권이 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갑이 승용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을 카센터에 승용차를 맡깁니다. 수리를 맡겨요. 그러면 을은 이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겠죠. 넘겨줬으니 입고시켰으니까. 점유하면서 수리 들어갑니다. 수리 완료. 그러면 수리비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 수리비 채권 그래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만자예요, 만자. 약어로. 자, 갑 수리가 다 됐네요. 수리비 100만 원 나왔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이죠. 갑이, 죄송한데요. 100만 원 오늘 없어요. 내일 드릴게요. 대신 차는 제가 오늘 써야 돼서 내일 꼭 드릴 테니까 일단 키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의 을이 차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단골이면 몰라도. 내일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럴 때돈 100만 원 주실 때까지 당신 승용차죠. 못 돌려드립니다. 빨리 100만 원 가져와요. 잡아버린 거예요. 이 물건을 잡아버립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 태어나요. 유치권이 여기서 태어나요. 유치하다, 유치한 놈. 그거 유치가 아니야. 유치장이야, 이거 유치장. 머물유, 둘치예요. 내 휴하에 머물게 해요. 두어요. 100만 원 줄 때까지 승용차 못 돌려드립니다. 인도, 거절하는 거. 내 휴하에 둬요. 인도, 넘겨주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언제까지? 돈줄 때까지. 자, 그러면 갑과 을의 이 유치권 취득 원인. 카센터 사장님께서 유치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는데 둘이 계약했나요? 유치권 설정 계약? 수리 계약 말고 유치권을 설정하자는 아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까지는 설정 계약을 통해서 태어나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갑과 을은 유치권 설정하자는 설정 계약이 없어요. 그냥 법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을이 이 물건 승용차에 대해서 비용 채권이 발생했다면 이 채권 받을 때까지 안 돌려줘도 돼요라는 이 유치권을 법이 먹여준 거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유치권은 다른 담보 물권과 다르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태어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걸 법정 담보물권 그래요. 유치권은 앞으로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법정 스님이 아니고 법 규정을 말해요. 법률 규정의 준말이 법정이 앞으로 계속 들어요. 법정 지상권. 법정 사실은 유치권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법정 유치권이에요. 이걸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래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근데 왜 하느냐? 그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해하는 데. 그래서 유치권은 계약이란 게 없어요. 설정 계약이란 게 없이 법이 정한 이 요건.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네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다면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하세요. 이해 가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 그러면 이세 줄짜리에서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요?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 자, 막 뱉어. 틀려도 돼요. 뭘 수줍어해. 서로 다 틀릴 건데. 점유. 점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권. 채권 동그라미. 밑줄 또는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 알아서 하세요.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해. 반드시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 돼. 채권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점유.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 채권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또이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에요. 자, 한번 봐봐요. 을이 전에 갑한테 동네 사람이에요. 돈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이 채권자인데 반드시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나와야 돼요. 채권. 반드시 채권이 있을 때 담보물권은 태어나요. 얘가 채권자니까 갑은 수리비 100만 원을 줘야 될 채무자죠. 반드시 채권이 나와요. 자, 을이 전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해봐요. 똑같은 채권자죠. 진짜 갚아야 되는데 이놈이 돈을 안 갚아, 100만 원을. 그런데 어느 날 승용차 고장 났다고 들어왔어요. 잘 됐다, 이놈. 너 전에 내가 빌려준 100만 원줄 때까지 나 승용차 못 줘.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수리 안 했어. 수리 안 했어. 전에 빌려준 돈 갚을 때까지 네 승용차 나안 줘. 안 돼요. 이 채권은 반드시 유치하고 있는, 지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그래서 이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밑줄 치는 거예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채권 아니야. 이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 그래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목적물로부터 발생할 것.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지금은 느낌만 가지면 돼요. 자, 이제 봐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요건. 반드시 채권이 있어라.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 돌려주지. 그죠? 그래서 채권, 점유. 이걸 그대로 외웁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 물건을 내가 점유하네요. 돈 받을 때까지 안 돌려줄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게 담보물권인데 이제 보는 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볼게요.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지 아파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 채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저당권은 돈 빌려주고 채권 나왔죠? 돈 빌려주고 채권자가 돈 받을 때까지 담보 잡은 물건을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거예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또 이해를 해야죠. 자, 봐봐요. 갑이 은행을 찾아갑니다. 얘는 은행이에요. 담보대출 3억을 일으켜요. 그러면 은행은 3억 주세요. 나중에 대여금 채권,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래요. 돈 받을 채권자. 반드시 채권이 나와요. 얘는 나중에 3억 담보대출금을 갚아야 할 채무자예요. 항상 채권자, 채무자. 유치권하고 저당권 동네는 채권이 나와요. 채무자. 자, 나중에 3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은행이 그래요. 계약할 때. 금전 소비, 돈 빌려줄 때. 뭐 달라는 거야? 나 담보 주란 얘기야, 담보. 담보를 요구해요. 그럴 때 자기 소유 아파트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요. 대상은 부동산. 자, 이 대상 한번 해보죠. 안 중요하지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대상은 물건. 자, 물건에는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결국 제가 예로 든게 승용차죠. 지금 승용차 유치하고 있죠.
승용차가 유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승용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움직이니까. 따라서 유치권의 대상, 객체는 승용차도 되고 나중에 공사하면 나중에 이제 건물로 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 해야 되니까.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다 돼요. 물건이니까. 하지만 저당권은 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만 가능해요. 자, 부동산 주세요 하니까 토지 또는 아파트, 건물을 담보 제공하겠죠. 항상 계약합니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두 개 써요.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계약서 한 장.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반드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모든 제한물권은 유치권 제외, 다른 놈들은 설정, 계약 플러스 각 저당권, 지상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등기 박으면 이제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저당권자, 항상 왼쪽은 채무자가 설정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소유자가 설정자, 권리자가 권자예요. 왼쪽, 오른쪽. 그러면 저당권 어떤 힘이 있느냐?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에요.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지가 담보자본, 값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채권자보다, 이런 말도 익숙해지면 돼요. 자기 후빠 또는 일반 채권자, 담보 없는 그 사람들을 제끼고 자기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 줄여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우선 땡기려면 경매권을 줍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경매 칠 수 있는 경매권을 줘요. 전세권자도 있었죠? 전세권은 두 가지 측면. 들어가서 합니다. 새 삽니다. 용익물권적 측면. 그 다음 전세금 안 주면 경매로 날려서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의 주된 기능은 이거예요. 우선 변제권이요. 다른 놈을 제껴버려서 자기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경매권도 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은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로 잡은 담보물권인데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할까요? 점유하지 않을까요? 은행이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갑이 점유하면서 삽니다. 얘는 저당권자는 등기만 박을 뿐 점유 이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특성, 점유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이 두 개는 점유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통행만 하고 물만 끌어쓰고 수도관만 매설하지 갑당에 갈 일이 없겠지. 용수지역권은. 조망지역권도 마찬가지죠. 밑에 집 갈 일이 없어. 통행지역권만 하루에 두 번 다녀. 어찌됐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저당권도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은행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전히 채무자, 설정자가 살죠. 사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설정자가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과실수취권은 이놈한테 있다. 다 연결돼요. 사용하는 놈이 세봤거든. 과실은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를 옮겨오지 않아요. 등기만 박아요. 이게 가장 기초 개념이에요. 그 다음 반드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요. 원칙. 돈 빌려준 놈이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자기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지만 유치권은 수리비 채권 1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처음 들어보죠? 찍어봐. 법 조문 봐봐요. 유치권, 유치권의 내용이죠. 유치할 권리가 있다. 법 조문에 유치권자는 지채권 내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없지. 그럼 찍어봐.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어. 왜? 법조문에 없잖아. 유치권의 내용에. 즉,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만 있지,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이게 기출 다섯 번이야. 지금 내용이 없는 내용을 괜히 한 거야, 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1월 달에 할 거야, 1월 달에. 그러니까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법조문을 그래서 봐야 돼요. 법조문을 봐야지 이해력이 높아져. 나중에는 5월달 그쯤부터는 이제 법조문 안 보고 내용으로 계속 확인해도 되는데 4월까지는 무조건 법조문 보고 내용 갑니다. 그래야 민법 실력이 올라가요. 자꾸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석하는 실력을 계속 키워야 돼. 왜? 우리 시험 지문은 이걸 읽고 해석이 들어가야 돼. 민법이 특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단계가 두 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그 다음 이게 옳은 설명인지 장난을 쳐놨는지 판단 작업. 그래서 자꾸 읽어봐야 돼. 자꾸.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할 권리만 있지 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받을 권리 있다. 이딴 내용이 없구나.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채권이 반드시 나오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다 해서 담보물권에 속해요. 자,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소유권 맨 밑에.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힘이 다 있는 완전 물권 뭐 그딴 말이 있어요. 자, 오른쪽 소유권의 일정 파트를 제한 들어갑니다. 소유자 대신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사용합니다. 용익 물권. 기상 지역 전세 사용 수익권 등을 빼앗아 오죠. 담보물권, 반드시 채권을 전제로 태어나요.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이 있어요. 다만 같은 담보물권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저당권은 자기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오늘은 개념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예요. 자, 이제 물권의